교회 다녀 언니? 네. 응? 네. 임신했어? 응? 네. 임신했어? 네. 응. 왜 놀래? 내가 더 무섭게. 흔들리지. 응. 점 처음으로 와요? 네. 자, 주소. 주소. 이름? 어디 있지? 나이. 자, 그래요? 고민 있어? 응? 뭔 고민이 그렇게 아주 한 가득이야? 짜증나? 어? 응? 제가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. 응? 10월에 결혼을 하거든요. 어어어. 아까 남친구처럼 임신해갖고 결혼하는데 결혼 날짜 10월에 잡았거든요. 근데 신랑 친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신나네요. 신랑 친구가 뭔데? 여자? 네. 응? 네. 여자 친구 때문에 네. 화가 나서 네. 애인인가 봐. 네. 응? 네. 왜? 왜? 제가 시킨대 하려면 여기저기 달아봐야 되잖아요. 근데 상상권 다 껴가지고 간섭하고 쫓아다니고 이게 좀 싫어가지고. 여자가? 네. 같이 다 다니는 거야? 셋이서? 네. 네, 시엄마처럼 똑같이 다 살아보고 다 껴다녀가지고 다 간섭하고 이거이랑 저거이랑 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혼자 다니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친형제나 그러면 모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라고 하긴 하는데 10년의 친구라고는 하는데 이거 끼고 저거 끼고 다 살아보고 다 간섭하고 챙겨나고 하는데 제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? 임신을 했다며? 응? 임신을 했죠. 근데 생각이 많아요? 네.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네. 의심이 돼? 네. 그 여자하고? 네. 응? 네. 친구야. 친구인데 내가 봤을 땐 당신 사주를 보면 사주들이 둘 다 높아. 성격들이 있어. 근데 이제 초다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해갖고 결혼할 수 있겠어? 본인이 포기를 해야 되고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고쳐가면서 쓰면서 살아야지. 뭐 어떡할 거야? 그 사람 성격이 뭐 친구 사이에 조금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조금 넘은 거는 있긴 하지만 신랑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어떤 의심이 있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바가 있다라면 추후에 그런 게 있다라면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. 그치? 네. 본인이 지금 예민한 거 아닌가? 응? 예민한 거 아니야? 근데 제가 예민한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 친구라는 사람이 너무 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버하는 건 사실이지. 아니. 뭐 결혼 안 할 거 아니고서 당신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좀 얘기는 해봤어? 신랑한테? 했어요. 싫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셋이 같이 다녀야 되는 얘기해도 자기는 친구인데 뭐 어떠냐고 우리 잘 되는 거 도와주는 거지 왜 저한테 예민하게 그냥 또 임신해서 그런 거다 시키지 말아라 친구가 더 잘 되는 거다. 그리고 자기는 남자니까 신랑이 자기는 귀찮아해요. 하나하나 뭐 하는 거를 자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 친구랑 상의하고 같은 여자끼리 상의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선생님. 내가 봤을 때는 자기 고집 절대 안 꺾어요. 언니가 이거 포기하지 않을 바에는 응? 네.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. 그리고 초다짐이잖아. 결혼하려고 하면 거진 처음에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야. 원래 결혼 전에 말들 많아. 뭐 시부모가 안 그러면 시누가 그러고 이 처다들이지. 네, 장남이지. 그러니까 이
대주 쪽에 집안에 시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번님이 더 후부님이 그럴 수 있는 거야. 언니가 조금 인생의 경험이 내가 봤을 땐 좀 없다라고 봐. 그렇기 때문에 받아. 물론 신랑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둘이서 해야 되는 건데 옆에 조그만 것도 언니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폭이 작고 스트레스가 받고 언니가 임신 중이잖아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예민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본인이 조금 그런 부분을 신랑하고 좀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지만 차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서서히 신랑을 만들어 가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언니 결혼 파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면은 뭐 딴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어? 솔직히 말하면 파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식당 예약하고 숙소장 다 파긴 했는데 사실 그거 그냥 더 버리고 싶어. 네,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? 언니 이렇게 막 그냥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. 어? 그래, 힘든 거 알아. 아니까 청아같이 나를 찾아왔겠지. 어? 교회 다닌다며.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야? 어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신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만족을 못 시켜준다고 본인이 쉽게 생각하고 이거를 파혼을 할까 뭐 이런 말들은 본인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사주도 높고 이 친구도 높고 사주 팔자가 순탄하지는 않은 사람들끼리 지금 만났어. 그리고 인연의 합도 있어요. 본인이 이런 걸로 무당집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당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마음이 그렇다 인연을 합의해라 아니면 또 입을 수 있으니까 뭐 해라 이런 소리 할 수 있어.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.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이라는 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. 본인이 이 사람을 사랑을 했고 어찌됐든 같이 함께 하자는 마음에 본인 애들이 지금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난가 부모님 알기 전에 지금 아이를 임신시키니까 새 식구가 늘어나니까 너네들이 지금 더 빨리 이 결혼식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아 지금.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본인이 없어서 판단 애기는 아니잖아. 그렇죠?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한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본인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본인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좀 생겨야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트러블이 없이 가는 거지. 자꾸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좋지 않고 지금 뱃속에 애기는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데 그 자식 업자식이야. 응? 복자식이고 아이 잘 될 수 있어. 그리고 합식이 들어 엄마 아빠랑 다. 그러니까 서로가 자꾸 이렇게 아나니 뭐아니 자꾸 입으로 옥지치 말고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해? 이런 아이 뭐 갖고 이렇게 입으로 부정 따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말들 없어? 자꾸 입으로 옥짓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좀 지금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. 예민한 것 같고 좀 잘해서 이 신랑이 조금 고쳐가면서 나도 그랬어. 나도 언니 때 언니처럼 애기 가졌을 때 그랬어. 나도 삶이 그랬고.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언니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예민한 거는 사실이니까 신랑 예비 신랑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절을 잘 해서 언니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붕 떠 있고 결혼을 하려니까 온갖 부담감이 크나 보다.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애가 아이가 생겨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가 여사친이라고 하는데 저 너무 신경 쓰여서 같거든요. 아니야. 네. 아니야. 근데 이거 한 번만 보려고요. 그거 뿐이 아니라 주말마다 또 한번씩 계속 봐야 돼요. 같은 일 다녀가지고. 봐 그냥. 저는 속이 조금 움츠러질 것 같고 화가 보면은
아 그래 별 사이 아니겠다 싶다가도 직접 보면은 화가 진짜 이게 속 시키 시키 아 그런 거 아니잖아 분노를 제가 이 감정을 조절을 할 수가 없을 때만큼 아 제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그래 네 마음도 알아 아는데 어떻게 하지 거기 휴지 있다 휴지로 눈을 닦어 근데 어? 스킨십하고 술이 뭐 너희 눈 대서 서로 끼얹고 손잡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근데 가족도 아닌데 왜 자꾸 신랑이랑 저랑 왜 그 여행사 갈 때 다 끼고 가구 볼 때마다 다 끼고 색깔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드레스는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왜 가족도 아닌데 왜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왜 자기가 가족 다니면서 왜 하나하나 다 껴야 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, 선생님. 저는 진짜. 아,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, 그 여자. 네 신랑이 약간 푼수야. 내가 자꾸 사람, 자꾸 친구라고 아무 사람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를 자꾸 집착시키거든요. 너가 임신해서 그런 거 다 너무 예민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. 제가 봤을 때는 친구가 아니라고.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. 안 되는데, 남자들이. 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철 드는 거야. 선생님도 그랬어. 철 없는 남자도 너무 많아. 그리고 그 여자하고 친구 사이에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은 차후에 네가 만들어. 그래야 돼. 어? 차후에 이렇게 여자하고 어떤 선을 넘지 않게끔 하는 거는 본인이 더 지혜롭게 해야지. 그래야지 그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신랑한테 그 좋았던 이 관객에서는 본인이 안 하고 싶다라는 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? 얘기했던 대로 본인 그냥 마음 잘 잡고요 이 추진 잘 보시고요 조금 힘들어도 신랑은 내 사람으로 내치지 말고 팩팩거리면 신랑은 아 더 뭐 지금 결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쟤 왜 이래 같이 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충돌 마찰이 더 크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신랑은 차후에 애 다루듯이 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자꾸 10번 찍어 안 넘어갔나 하면 없대잖아 자꾸 얘기해 그런 네 마음도 좋지는 않겠지 응? 당신 마음도 좋진 않아 알아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선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어요? 응? 응? 오늘 우리 집에 처음 왔다니까 가끔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? 마음이 좀 많이 편해져서 처음에 다 그런다. 결혼하려고 그러면 말도 많고, 갑자기 뭐 이족 사촌이 덤비지를 않나, 뭐, 신우가 덤비지를 않나, 다 그래. 너 같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, 애기 무릎물이 이쁜 말만 해요. 뱃속에 애기가 다 듣고 있잖아. 우리가, 애기한테, 잘해주지 못하면 자꾸 벌써부터 나쁜 말만 자꾸 하면 안 되잖아. 이 애기 얼마나 불안하겠니? 안 그래요? 진정하고 좋은 일 많이 있어요 네. 알았죠? 잘 가요 고맙습니다 네.